그르릉. 지브리를 그대로 옮겨다 놓은 카페가 있다고요? 여기는 안국역에 위치한 도토리 가든입니다. 외관은 살짝 귀신 나올 것 같은데 안에는 또 아늑하고 귀엽고 따뜻해. 저는 여기가 도토리 마들렌으로 유명한 줄 알았거든요. 근데 라이브 그릭 요거트가 그렇게 핫하다고 하더라고요. 가격은 조금 나가는 편이었어요. 그 자리에서 그릭 요거트랑 토핑을 같이 담아주시는데 생각보다 푸짐하게 담아주셔서 좀 놀랐어요. 근데 중요한 건 변하지 않는 가격. 저는 까눌레랑 도토리 마들렌 구매해봤고요. 까눌레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장해놓고 꼭 다녀오세요. 저 여기서 눈 돌아갈 뻔했잖아요. 제일 기대했던 그릭 요거트는 완전 꾸덕한 요거트가 아니라 오히려 좋았어요. 토핑이 하나같이 다 잘 어울리고 비싸지만 않으면 또 먹고 싶은 맛? 제일 기대 안 했던 까눌레는 와 이게 제일 맛있더라고요. 애플망고 요거트랑 같이 먹어봤는데 확실히 요거트 들어간 걸 잘하긴 하네. 마들렌은 그릭 요거트 발라서 먹는 걸 추천드릴게요. 아니면 몸매여서 못 먹을 수도 있어요. 남은 건 또 야무지게 포장해왔는데 선물용으로 나쁘지 않을 듯?